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공병호 시사대담에서는 이영훈 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전문 시간에 이어서 또 예. 바쁘신데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오늘은 이제 전번에 하지 못한 독도 문제, 예. 이승만 대통령과 독도 문제죠. 예, 예. 이승만 대통령이 독도에서 어떤 기여를 하셨습니까? 1952년 1월 달에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그 이승만 라인을 발표를 해가지고 그 독도를 한국령으로 편입시키죠. 그 전에. 1952년. 52년. 예, 예. 그 전에 1905년에 일본이 독도를 자국령으로 편입을 했습니다. 을사. 조약. 전이죠. 예. 전인데. 그러고 나서 47년 뒤에, 그, 이승만 대통령이 독도를 우리 한국 영토로 편입시켰습니다. 그 역사적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오늘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저, 순서가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 예. 이 화면은 1946년, 초에 일본을 점령했던 연합군 총사령부, 이른바 예. 맥아더 사령부가 일본의 영토의 경계를 끊은 선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 간의 경계를 끊으면서 쭉 직선으로 끊어오다가 이 저 남쪽을 밑을 보면은 대마도 예, 스시마 예, 스시마는 예. 일본인들이 살고 있으니까 이거 일본 영토다 해서 자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왔죠. 예. 그리고 나서는 이 울릉도 영어로 울릉이라 쓰여 있습니다만은 예. 옆에 닭개라고 쓴 게 다케시마, 일본말로, 우리나라말로 독도입니다. 예. 이 독도를 이렇게 오히려 한국령으로 편입시키죠. 이게 맥아더 라인인데, 맥아더 라인. 이 맥아더 라인이 발표, 되고 나서 이게 이제 한국령이다 했는데,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52년도에 발효가, 이제 조약이 체결될 때, 그, 일본의 주권을 회복하는 샌프란시스코 조약 초안이 무려 15개나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처음에 1948년까지는 이게 여전히 이게 다케시마가 독도가 한국령이다 하는 그런 미국의 입장이었는데 48년까지 예, 점차 일본이 이제 역사적 문헌을 제시를 하면서 우리가 1905년에 이미 편입한 우리 영토다라고 주장을 해서 결국은 미국이 일본의 손을 들어줍니다. 우리는 아무 변호를 못했을 거고. 우리는 그, 뭐,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제시할 만한 특별히 강력한 어떤 그런 그 자료가 없었습니다. 예. 없었고. 또 당시 신생 후진국이 그렇게 그 외교를 그 할 만큼 그 역량이 있거나 여유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일본적으로 이제 이것을 편입시키기 전에, 그, 당시 그 국무성의 그 러스크 차관이 예. 한국에다가 통제를 합니다. 국무차관이. 예,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독도가 한국령이라는 한국 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확실한 증거를 우리는 발견할 수 없었다. 이렇게 통보를 하고, 그것을 일본용으로 편입시키면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그 일본의 독립을 회복하는 연합국 40여 개 국가와 일본과의 조약에 맺어지죠. 그 사실을 통보받은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52년 초에 그 조약이 체결되기 3개월 전에 전격적으로 그 평화선 이른바 이승만 라인을 끊고 이 바깥으로 선을 그으면서 한국의 해양 주권이 미치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독도를 이제 한국령에다 편입시키고 그 이승만 라인을 넘어온 일본 어민들을 납포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부산 거제 일대에 많을 때는 2천 명에 가까운 일본 어민들이 수용이 되었습니다. 대단해요. 그래서 그 일본에서는 지금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일본인들의 평가가 안 좋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저는 이 한 나라의 영토의 그 획정이나 변경은
정치적, 군사적 의지로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알자스 로레를 두고 독일과 프랑스가 몇 번이나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 알자스 로렌이 고대 이래로 어느 나라 영토냐? 그거 역사학자들이 논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석탄도 많고 자원 철강도 있고 하니까 서로가 그냥 군사적으로 차지하려고 했던 것이고,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일본의 북방 영토도 지금 오늘날에서 러시아가 점유하고 있는데, 그것은 2차 대전에 패배를 했기 때문에 빼앗긴 것이죠. 일본이 아무리 역사적으로 일본의 고유 영토다 해도 러시아를 들을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토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군사적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승만 대통령이 왜 그랬을까? 왜 이 섬 하나를 갖고 그 한국을 해방시키고 또 독립도 시켜준 미국의 뜻을 거스르면서 크게 저는 이 책에서 미국의 높은 코를 세차게 비틀어버린. 당시 어느 후진국의 지도자도 그럴 만한 배짱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대들은 거네. 완전히 대들은 겁니다. 완전히 대들은 건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조치를 하자 미국은 러스크 차관보가 한국 정부에 통보한 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립을 취합니다. 중립을 취합니다. 한국 정부에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의 분쟁은 확대되지는 않는 것이 좋다. 적절한 일시에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는 게 좋다. 가능하면 독도를 가지고 공동 이용하는 평화로운 방식을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저 미국의 입장에. 예. 그래서 저는 당시에 그 이승만 대통령의 그런 정치적 군사적 결단, 일본 의미를 납포하고 한 것은 그 미국이 사실은 1904년에 일본이 대한제국을 병합할 때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 가스라 테프트. 예. 그 가스라 테프트 조약을 그 저 체결한 테프트 장관이나 그 당시 저 데오드로드 루스벨트 대통령 이런 사람들한테 그 이승만은 세월이 한참 지난 뒤에 1924년이나 되어서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분노를 했죠. 한약소국의 영토와 주권을 마음대로 이렇게 선을 긋거나 주권을 이렇게 병합을 결정을 하는 이런 강대국의 횡포를 더 이상 우리는 방관하지 않겠다. 언제는 한국령으로 붙이더니 독도를 언제는 또 떼낸단 말이죠. 이런 식의 횡포는 우리가 더 이상 보고 있지 않겠다. 자, 이런 것이 이제 다시 말해서 일본과 미국에 대한 강력한 신생 대한민국의 독립의 의지, 그거를 표명을 한 것이고, 함부로 우리 영토와 주권에 대해서 손대지 마라 하는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당시에 미국은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방어전략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주권을 회복시키고 일본과 미일 안보동맹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국 보고 당신들은 일본과 협조를 해라. 일본이 동아시아 방어전략의 중심이니까 일본과 협조를 해서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일본과 협조를 하는 것이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이다. 그렇게 해서 몇 차례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요구를 하죠. 그 이승만 대통령은 노다. 우리하고 직접 동맹관계를 맺자. 왜 일본하고 동맹관계를 맺으면서 우리하고는 맺지 않느냐. 그렇게 시작이 되네요. 예. 우리는 다시는 일본 밑에 들어가지 않겠다. 미국의 전략이 어떠하든 간에 내가 볼 때 일본을 믿지 못할 나라다. 믿지 못할 나라다. 그럼 미국에 계속 설득을 하면서 일본을 그렇게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으로부터의 군사적으로 독립을 추구를 하죠. 경제적으로도 미국이 많은 원조를 줬지 않습니까? 6.25 전쟁은 사실 미국이 방어를 해준 거죠. 그때 연간 2, 3억 달러씩 그 경제 원조를 하는데
그 원조 물자를 일본에서 구입해라. 그 이승만 대통령도 그러면 원조 안 받는다. 차라리 안 받겠다. 원조 물자를 어디서 구매할지 구매권만큼은 대한민국 정부가 확보한다. 이게 이승만 대통령의 입장이고 그걸 관철시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일본은 1956년이나 되었어야 한국에 남기고 철수한 자기들의 재산, 정부민 민간 재산이 한 22억 달러 정도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남한의 초국부에 뭐 상당한 양을 점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일본이 언젠가 다시 청구를 하면서 한반도에 다시 들어올지 모른다 하는 게 이승만 대통령의 그 국제정세 이해였어요. 그래서 아예 국민들로 하여금 또 다시 한국인들의 마음은 모래알처럼 흩어져 가지고 글피다면 외전기가 좋았는디 뭐 살기 좋았는디 그리고 일본에 밀항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었고 너무 어려우니까 또 예, 예. 글피다면 술 먹고 일본 노래 부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독립을 이야기하면서 속으로는 일본 품으로 생활하기를 좋아하는 한국인들. 그래서 국민적 그 정신적 독립, 통합을 지향하는 서서 일본과 한국 사이에 세기를 박은 거죠. 그래서 다목적적인 어떤 그런 계산하에서 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시키는 일 쾌거를 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런 걸 생각을 해야지. 그런 걸 생각을. 대단하네요. 저도 몰랐습니다. 예. 해야지. 제 책에서는. 그 이승만 대통령이 왜 그렇게 했느냐. 세종실록 지리지나 삼국사기를 보고 그렇게 한 건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뜻을 귀중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미국과 일본에 대한 정신적 독립, 예, 하나의 상징으로서, 그, 저, 독도의 문제가 그렇게 종종, 독도가, 우리 영토가 된 역사적 의미를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정신적 독립이란 단어가 참. 예. 호소력이 큽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걸 책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제 글을 충분히 읽지 않은 사람들이, 야, 이영훈이라는 자가 독도를 일본 땅이라 그런다, 그러고 있다. 일본에 돌려 주자고 주장한다. 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책을 안 읽어보고,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는 풍문을 해서 판단을 해서 인터넷 보면 그런 이야기가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은 1905년에 자기 영토로 편입시킨 땅이고, 또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해서 일본 영토로 국제적으로 공인된 공인을 받은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 줄 알고 한때 이 섬을 일본 저 미국의 그 저 그 군사 연습의 그 대상으로 이렇게 제공까지 합니다. 일본과 미국이 안보 조약에 따라서 그래서 미국의 공군기가 이 독도를 갖고 저 폭격 훈련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일본의 입장에서도 이것을 저 자국의 영토 그 영토라는 것은 아무리 그 이 저 바다 가운데 하는 바이섬이지 말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 포기하는 정책가 나타났다가는 금방 매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나 일본이나 다 마찬가지니까. 예. 이래 가지고는 양국의 그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난관을 극복을 한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그 높은 고귀한 뜻과 더불어 또 한 번의 그 한국인의 정신문화의 큰 도약을 이룬 게 박정희 대통령이다. 그게 바로 이 독도 밀항입니다. 1965년에 양국 간의 그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양국의 최고 수뇌부들이 서로 특사를 파견하면서 한국을 대표한 그런 당시 김종필 국무총리의 형이라고 김종락 씨라고 있었습니다. 네. 하나그룹에. 예. 하나그룹인가요? 예. 사업가이죠. 예, 사업가. 예. 배도 만드시고. 예. 일본에는 자민당의 그, 저, 부총재자 관방장관 한 고노이치로라는 상당히 그 영향력 있는 그, 저, 최고 실력자가 있었습니다. 이 김종락, 예, 고노이치로가 협의하고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저 또는
사토 에이사쿠라는 양국의 대통령과 수상이 서로 합의를 하라는. 그럼 이 독도 밀약이 한일협정 체결 전입니까? 그렇죠. 1965년 1월 달입니다. 그럼 한일협정 전이겠네. 그렇죠. 한일협정이 1965년 10월 달에 공식적으로 사인이 되는데, 그보다 전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밀약이기 때문에, 공식 외교 라인에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야, 우리 일본이 어떻게 비밀 외교를 한단 말이냐. 우리 한국도 그렇고. 그러나 이게 없었으면은 양국 간의 국교 정상화를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토 문제를 빚게 되고, 그 양국 간에 그, 저, 우호조약에 맺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요. 근데 우호조약 어딜 봐도 독도에 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 밑으로 내려놓는데, 독도는 한일 양국 모두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이에 반론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장래 업구역을 설정할 경우, 양국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하는 선을 획정하고, 두 선이 중복되는 부분은 공동, 어로 구역으로 공동 수용으로 한다. 셋째, 한국이 점거한 현상을 유지한다. 그러나 경비원을 증강하거나 새로운 시설의 건축이나 정축은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 합의가 이후 40년 동안, 근 30년 동안 지켜지면서 양국 간의 긴밀한 정치 외교뿐만 아니라 경제 협력이 가능했고, 그 위에 한국의 고도 성장이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박은 쐐기를 박정희 대통령은 슬기롭게 이것을 봉합을 했습니다. 봉합을 하고 또 미국이 그렇게 충고를 하죠. 독도를 갖고 싸우지 마세요. 그때 리스크 씨가 국무장관이었습니다. 차관으로 있던 사람이 국무장관이 자기가 했던 일이니까 잘 알 거 아닙니까? 그 혁명 이후에 미국을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에게 그 러스크 국무장관은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이 충고에 따라서 이 밀약이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도 고귀한 정신이다 이거죠. 상당히 그 박정희라는 인물 자체가 예. 현실주의자. 그렇습니다. 합리주의자고. 그렇죠. 예. 명분을 따지지 않고 헛된 명분을 따지지 않고 실용적인. 실용적인. 예. 예. 그래서, 그런데 이거를 파괴한 사람이 누구냐면 김정삼 대통령입니다. 1995년에 독도에 접안시설을, 신축하죠. 그리고 거기다가 군대를 주둔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밀약이 깨진 겁니다. 깨지고,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또 시설을 정축을 하고, 또 민간인 관광을 또 대대적으로 장려하고 이러는 통에 이제 이후 뭐 양국이 지금 독도를 두고 뭐 일촉즉발에 군사적 대치까지 가는 이제 이런 상황이 돼서 독도 문제 하나를 두고 양국 간의 모든 협력 관계가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뭐 공동 프로젝트를 시행하다가 독도 문제가 한번 터질 때마다 다 원점으로 돌아가고 살면서 그냥 뭐 약간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는 것들 중요한데 그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다 뭐 저 실효적 즉 여기 보면은 한국이 점거한 현상을 유지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냥 실효적 그냥 예. 지배가 다 인정이 된 거니까 예. 저는 제 눈에는 그냥 3번만 눈에 딱 들어오네. 예, 예. 현재 한국이 점거한 현상을 유지한다. 예. 네. 예. 그러니까 참 그래서 독도 문제를 바라볼 때는 이러한 거죠. 한국의 정신적 독립의 상징으로서의 독도, 그리고 그러면서도 양국 간의 협력과 우호 협력의 하나의 상징으로서 독도, 이런 것이 정치학자나 역사학자들이 밝혀가지고 국민들한테 가르쳐주고 이것을 갖고 헛된 싸움을 하지 않도록 네. 우리의 점거 사실을 유지를 하되, 이것이 정폭되어서 양국 간의 우위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정치적 긴장감을 고조 안 시키는 것이 그냥 좋은 거니까.